잘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 정말요? 아, 오늘 제가 녹화 와가지고 찍어야 되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 오늘.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예빗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레이지 애프터눈 공연을 함께하게 됐는데 이렇게 좋은 날씨에 하게 될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싱어송라이터고요. 그리고 저는 대학생이고요. 유튜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맞나요? 성장 과정은 사실은 이거 먼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우왕좌왕이라고 적은 이유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되게 음악 관련된 거를 많이 해왔는데 다 종류가 달랐어요. 처음에는 이제 성악부터 시작해서 피아노, 클라리넷, 플룻 이런 거다 하다가 결국에는 실용음악을 해야겠다 하고 이제 예고에 진학하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싱어송라이터가 된 계기, 동기가 제 친구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예고에서 만난 친구들이 다 이제 싱어송라이터 겸 이렇게 자기 곡을 이렇게 써가는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나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저도 이제 싱어송라이터의 길을 걷게 된게 아닌가. 유튜브를 그때 되게 많이 봤었어요. 리엘 라바스나 존 메이어 같은 그런 싱어송라이터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저렇게 돼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장점은 적응력이 제가 정말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요. 어디 가서도 되게 잘 지내고 무인도 가서도 되게 적응을 잘할 것 같은 관찰력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취미라고 할게 되게 많은데 하나를 까먹었어요. 제가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데 게임 넣어주세요. 서든어택 좋아하고요. 롤토체스 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필름 카메라를 항상 들고 다녀요. 근데 오늘은 못 들고 왔네요. 필름 카메라 계정도 따로. 아, 정말요? 오늘 제가 녹화 와가지고 찍어야 되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 오늘. 요리는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좀 꾸준히 하는 걸 좋아해서 요리도 제가 해서 잘 먹고요. 영상 편집은 제가 유튜버다 보니까 독학으로 하면서 되게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대학생이라고 학교도 다니고 공연도 하고 이래서 되게 시간이 없어서 빨리 졸업을 하고 싶은 게제 목표인데 아직 학점이 부족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실용음악과 재학 중인 공예빈이고요. 제 얼굴을 많이 못 보셨겠지만 제가 학교를 잘안 나가서 저 예쁘게 봐주시고 학점도 잘 제가 잘해야겠죠? 네, 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정규 앨범을 빨리 내고 싶은 포부가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일단은 이번 이제 연도 들어서 이제 제가 앨범 많이 냈기 때문에 제일 첫 싱글 앨범인 날 위에 웃어줘가 지금 날씨에 되게 듣기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밤에 외로울 때나 그럴 때 들을 만한 노래는 소낙비라는 노래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선서 이거 맞죠? 위 사항들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아티스트 예빗 제 사인입니다. 와.